유지강이 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는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동대문파 행동대장 유지강 편입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1988년 11월 12일까지 61세를 살았다. 유지강은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당국대학교 법대 정치학과에 다니던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갑종 장교로 임관하여 참전한 후 육군 중위로 전역하였다. 유지강은 대학 시절 청년단체에 가입하면서 정치와 폭력에 관여하였다. 당국대를 3학년에 중퇴한 유지강은 28세이던 1955년 당시 동대문파의 두목 이정재의 권유로 사무회라는 단체를 조직하면서 주목 세계에 뛰어들었고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다. 이정재도 같은 이천 출신이면서 유지강의 형과 이정재의 고모가 결혼했기 때문에 유지강과 이정재는 서로 사돈관계였다. 조직 내부에서의 서열도 이정재가 위였고 나이도 이정재가 10살이나 많았지만 고모부의 동생으로 학렬이 높아 이정재는 유지강을 하대하지 않고 사돈이라고 존칭을 해주었다. 유지강은 대학물을 먹고 장교의 경력이 있는 당시 조직폭력배에서는 보기 드문 엘리트 출신으로 동대문 사단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주목으로 대접받았다. 유지강은 제1공화국 당시 이정재, 곽영주와 더불어 이천 3인방으로 불렸다. 당시 유지강의 별명은 짱구였다. 30세인 1957년 5월 25일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를 성토하기 위해 야당이 주최한 장충당공원 시국 강연회에서 연단 책상을 부수고 마이크와 앰프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등 강연장을 아수라장을 만든 테러를 자행한 여당의 정치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은 주동자로 유지강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배후 관계는 규명하지 못하고 그해 12월 30일 유지강만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한 채 수사를 종결하였다. 유지강은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살고 출소한다. 유지강은 이때 감옥 생활 중 신라의 화랑도에 관한 책을 읽고 출소 후 사무회를 발전시켜 자신이 주도하는 청년단체인 화랑동지회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유지강은 주먹으로 명망이 높은 이정재 이름을 빌어 이정재 직인이 찍힌 회원증을 발급하였고 이정재의 명성에 힘입어 수많은 주먹들이 가입하여 화랑동지회는 전국 13개 지부로 확장하고 회원이 천여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주도하는 거대한 반공청년단이 출범하면서 화랑동지회는 반공청년단에 흡수되어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만다. 33세인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습격 사건이 발생한다. 3.15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3,000명의 고려대생이 데모에 나선 것이다. 반공청년단 수뇌부는 종로 책임자 이마수에게, 이마수는 다시 유지강에게 서대문 이규봉의 집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유지강은 새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부하 60명을 이끌고 출동하였다. 그러나 고대생들은 선배 정치인 이철승 의원의 설득으로 해산을 하였으나 청계천에서 해산 도중 유지강의 부하들을 비롯한 주먹들과 마주치게 된다. 학생들이 해산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주먹들은 새 파이프로 학생들을 두들겨 팼고 학생들도 벽돌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결과로 현장에 4명이 쓰러진 사진이 동아일보 일면에 실리자 민심은 요동쳤고 다음날 4.19 의거가 일어나게 된다. 유지강은 4.19로 이승만 정권의 몰락 후 제2공화국에서 고대생 습격 사건과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마수는 고대생 습격 사건의 배후로 반공청년단이 아니라 이미 유명무실해진 화랑동지회를 거론하면서 회장으로 있던 이정재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유지강은 고대생 습격 사건은 반공청년단과 경찰이 공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3년 전에 있었던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은 이정재와 그의 동생 이석재가 사건의 배후라고 폭로하였다. 이 재판에서 유지강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34세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군사정권에 의해 유지강은 다시 재조사를 받았다. 그는 혁명재판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까지 타인에게 덮어씌우던 이마수, 곽영주와는 반대로 모든 행위는 자신이 한 행위라고 진술하며 오야봉 이정재와 직속 부하들을 살리고 본인 혼자 사형시켜달라고 했다. 재판 당시 이마수가 모든 죄를 이정재에게 덮어씌우려 하자 옆에 있던 유지강이 이성을 잃고 포승에 묶인 몸으로 이마수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가 같이 있던 최인규 전 내무장관의 만류로 겨우 진정된 일도 있었다. 혁명재판 결과 이정재, 이마수, 곽영주, 신정식, 최인규, 유지강이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얼마 후 유지강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유지강이 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는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재판에서 죄는 모두 나에게 있으니
나를 사형시키고 부하들을 살려달라고 통사정했던 것이 정상참작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유지광은 무기징역에서 다시 15년형으로 감형받고 결국 5년 6개월로 다시 감형되어 1965년 말에 석방되었다. 유지광은 출소 후 대지영화사란 이름으로 영화 제작에 투신, 1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자리를 잡은 듯 했으나 제2의 이마수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47세인 1974년 가족들을 일구고 고향인 이천으로 낙향하였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식당, 농장, 지하수 개발, 건축공사, 양주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였으나 변변치 않았다. 54세인 1981년 그는 고향 이천에 있으면서 이정재의 묘비를 건립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유지광은 1983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정재를 호칭할 때는 항상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그는 화랑동재회를 처음 조직할 때 깡패들이 뭉쳐 뭔가 유익한 일을 해보겠다고 모였다며 당시 모인 깡패들이 거리 청소를 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되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이 전부라고 믿었던 과거가 부끄럽고 후회스러우며 힘에 의한 지배, 힘만 믿고 살겠다는 인생관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4.19가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다. 유지광은 이후 폭력조직의 원로로 일본 야쿠자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그는 깡패들로부터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꾸준히 후배 주먹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의 결혼식 규례를 자주 서주었다고 한다. 1988년 11월 12일 후배 결혼식 규례를 보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다. 향년 61세였다. 슬하에 3년을 두었다. 유지광은 대명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도 있지만 미워하는 내용도 많아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이를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 무풍지대가 큰 인기를 끌자 대명을 무풍지대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하였다. 그의 장례식에는 한국 폭력조직들은 물론 대만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등 엄청난 조문객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조의금도 당시 돈으로 1억 정도가 거쳤다고 한다. 유지광의 묘는 이천 설범공원에 있다. 지금까지 유지광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